마지막도 저는 갈게요. 60억 남았어. 18성 된 걸 샀어야지. 왜 그랬어? 아, 안 하려고 그랬잖아. 아, 왜 안 가는 거야? 18성 가지고 한 번만 가고 싶었는데. 아, 결국 개선을 받는 18성 안 가네. 아, 아, 괜찮다. 18성 한 번만 스켜보고 싶었는데. 아, 100억 복구 견장만큼은 22성을 껴주도록 하겠습니다. 주수뜻 13,900까지. 아이고, 600억에서 500억으로 된 걸로 하자. 주기만 대충 하나 만들어 줍시다. 9% 2000, 12% 3000. 아이고. 아이고. 좀 아쉬운데. 두뇌 빼고, 두뇌 빼고, 1000억 정도. 아, 일추는 언제 한번 뽑아보나. 아, 아쉽네. 아, 과연 275를 도전 안 하고 250을 계속했으면 내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하나 한번 드네요. 어땠을까요? 어떻게 잘 돼가고 있을까요? 오히려 큰 차이 없었을 거예요. 만약에 제가 250을 계속했었다면은 놀지 않고 다 했을 텐데. 아, 그건 좀 오반가? 아, 아쉽다. 진짜 열심히 할 시간도 있었었는데. 옛날에 그냥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높았을까요? 메르세데스 측정 6분만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사냥 방법. 아, 목 높게 들어가야 되는데. 더 다음에 들어갈게. 그 다음에 스킬을 하나 더 써주고. 젠이 되면은 반대로 다시 띄워주고요. 젠 되면 다시 출발을 해주고. 리춤에서 깐제 스킬 한번 써주고. 달리고. 아, 메르세데스. 여론은 괜찮은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진짜 잘 잡는 캐릭터들이, 1300 정도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 못 잡는 캐릭터들이 한 만 정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냥 해보고 싶은 거는 바이퍼요. 마리스 1279마리에 벌써 585만원을 벌고 있어요. 6분에 구급 열차를 하나만 따놓게요. 똑같이 온전히 되니까 엘몬 잡고 경험치가 2억 되면은 적다. 1분만 대충 가만 볼까요? 155마리 1시간 해봤자 만마리 내외겠네. 1분만 감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마리수가 170 해봤자 1000마리 되네. 그래도 역시 사냥터는 숨겨진 동굴에서 하는 걸로. 심볼을 좀 버리고 추추 심볼을 가져와서 수출 레벨업을 해줘야겠네요. 19억 2천이 있는데요. 19억 2천.
한 5억 정도 썼네. 마지막까지 시청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